되게 뭔가 울창하고 나무도 많고 숲이 우거지고 너무 좋아요. 어때? 캠핑장 넓고 좋네. 그치? 엄청 넓은 것 같아. 여기 피크닉 테이블 있고 바베큐 그릴 있고 파로도 있어요. 캠프그라운드가 캠프사이트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 좋아요. 엄청 널찍널찍하고 오래된 나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오래된 공원인가 여기가? 사람도 많이 없고 좋네요. 고기
이걸 꺼내야 되는데 고기 맨 밑에 있다. 맨 밑에 나왔지. 아 저것도 꺼내야 돼. 파프리카랑 아스파라거스도 볼게. 지금 그건 나중에. 고기 멀리에 계곡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있어요. 여기 오닐 파크에 있는 캠프그라운드는 여기 뭐였지? 아 아로요. 아로요 캠핑장은 되게 뭔가 울창하고 나무도 많고 숲이 우거지고 너무 좋아요. 저희가 그동안 사막이랑 해변 캠핑을 주로 다녔었는데 이렇게 뭔가 숲속한 이런 캠핑장도 참 예쁘고 좋네요. 이 너머에 뭐가 있을까? 어? 이게 뭐야? 진심? 가뭄이야, 가뭄. 헐.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? 이 정도로? 응, 가뭄. 물 한 방울도 없어. 여기 물 있다고 누가 그랬어? 원래 물이 있어요. 여기 계곡이야. 물이 흐르는 저기 저기 물줄기 있잖아. 근데 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. 겨울에 반짝 물이 생기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아니 여긴 이 정도 근데 너비에 이 정도 상태면 겨울에도 별로 뭐 물 없을 것 같은데? 그래. 물은 없고 어쨌든 날씨가 맑고 하늘이 파랗고 예뻐서 참 좋아요 오늘.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제 영상에 이제 고기 구울 때 꿀팁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숯을 올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참나무를 올려서 불을 붙이면 그 고기 향도 좋고 되게 불도 잘 붙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마트에서 참나무를 사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장을 보고 나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나무를 안 샀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숨만 가지고 지금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. 짠! 유티 짠! 맛있어?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너무 레어 아니야? 너무 레어야? 파지 파 양념이라 더 잘 파. 이 식감이야.
까만 그냥 봉지야. 이렇게도 안 보여? 응, 안 보여. 그럼 이렇게. 굳이 그거 보여주려고? 응. 왜? Color flame. 어떻게 되나 보여주세요.